안녕 수자미들. 오늘은 또 늘 항상 하던 거 우리 집에서 또 한번 패션쇼를 한번 해보려고 해. 그래서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가을이니까 내가 자주 입는 자켓으로 한번 또 일주일의 룩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번에는 좀 여름 룩으로 많이 보여줬다면 이제는 좀 가을과 겨울을 겨냥해서 내가 이제 즐겨 입는 옷으로 한번 계속 선보일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해줘요. 뭐라는 거야? 안녕 수다미들. 첫 번째 룩이야. 가을가을한 여자. 오후. 어때요? 자,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과 겨울이거든. 가을에는 좀 약간 톤다운된 약간 옷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맞췄어. 근데 이게 이렇게 입으면 가을에는 이 자켓 없어도 이렇게만 입어도 되거든 사실. 그리고 약간 중요한 게 나는 스타킹이라고 생각해. 사실 여기에 이렇게 비치지 않은 스타킹 말고 그냥 완전 검정색 스타킹을 신으면 약간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간 다리를 약간 노출할 수 있는 이렇게 살이 살짝 보이는 스타킹을 선택해주면 패셔너블하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기에 어두운 계열이 많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로 가방을 분홍색을 선택을 했어. 이게 미니백. 너무 귀엽지 않아? 뭐 많이 늦지는 못하지만 사실 뭐 안 넣어도 그냥 이렇게 포인트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귀엽게 이렇게 믹스 매치를 해봤어. 요즘에는 좀 겨울에는 일교차 되게 심한 거 알지? 이럴 때 내가 좋아하는 이 자켓으로 딱 포인트를 주는 거야. 딱 어디를 약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가야 될까? 이러고. 언니, 아 진짜 요일도 정하시네. 요일이 모르겠어, 수나미분들. 만약에 수나미분들은 이렇게 입고 어디 가고 싶을까? 나 같은 경우는 이번 첫 번째는 사실 전시회를 한번 선택하고 싶어. 내가 얼마 전에도 피크닉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이런 것도 입어도 약간 좀 전시회랑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전시회 갈 때 이렇게 입으면 좋다. 근데 요일을 정해야 되니까 주말에는 약간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좀 평일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찍을게. 화요일. 두 번째 룩이야. 어때?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좀 자주 입는 리바이스 청바지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자켓과 그리고 위에는 좀 어떻게 믹스앤매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딱히 벗어보면 이 안에 벌써 두 겹이나 입었어. 나 그래서 약간 더워 죽을 거야. 약간 이렇게 연한 가디건 같은 스웨터를 입고 안에는 조금 그래도 포인트로 줄 수 있게 약간 자두 색깔의 우폴라티를 믹스앤매치 해봤어. 그래서 약간 신발은 그래도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됐으면 싶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레드로 신발을 신어보도록 했어. 그리고 또 가방을 빼놓을 수 없지. 가방으로 이렇게 색깔로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게 약간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약간 추우면 자켓을 입어주는 거지.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패션쇼니까. 짜잔. 어때요, 수다미들? 어떤가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야 될까? 항상 이게 나는 거 아니야. 월요일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월요일 시작을 약간 친구와 함께 브런치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자, 세 번째 룩이에요. 이번에도 캐주얼 룩으로 준비를 했어. 나는 사실 여기에다가 뭐 스타킹을 신을 수 있지만 나는 여기는 스타킹 안 어울릴 거라는 내 생각에 그냥 요즘에 또 가을 겨울 하면 약간 부츠의 계절 돌아오지 않겠어? 그냥 개인적으로 딱 겨울에 부츠 신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부츠를 한번 믹스앤매치를 해보려고 부츠를 일단 선택을 하고 옷을 골랐어. 이 부츠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부츠이긴 하거든. 왜냐면 이게
그냥 올 블랙이 아니라 여기 포인트로 약간 이렇게 갈색으로 딱 이렇게 포인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지의 색깔 나처럼 이렇게 올 블랙으로 약간 입는다 하면 약간 부츠로 약간 포인트를 주려고 그리고 약간 너무 여성스러운 부츠 말고 약간 더 캐주얼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투박하기도 하지만 약간 이런 캐주얼 룩을 입었을 때는 난 이런 부츠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 그래서 부츠에 맞게 반바지와 후드티를 선택을 했어. 자, 어떤가요? 어때요? 너무 예뻐요. 부츠 어디 거야? 도즈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도즈. 아 이거야말로 진짜 이것도 약간 친구들 만날 때 좋긴 한데. 주말에 주말에? 너? 후드탄. 주말에 누구 만나라고? 약간 남사친 나쁘지 않지. 남친보다는 남사친을 만나러 갈 때 맥주 한잔 마셔도 되고. 집 앞에서. 그래서 이거는 월화를 내가 썼으니까 한 목요일 정도 한 남사친을 만나러 집 앞에 맥주 한잔 하러 한번 만나러 기다려 남사친. 안녕하세요. 수아비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아 내가 개인적으로 이 옷도 좋아해. 알다시피 수아비분들은 약간 나의 옷 입을 때 약간 좋아하는 포인트를 몇 가지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양말을 되게 중요하시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다 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지. 이렇게 부츠에다가 약간 이 양말을 포인트를 약간 주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짧은 바지를 입는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약간 학생다운 스타일? 그래서 약간 포인트 가방도 약간 옆으로 멜 수 있는 가방으로 좀 준비해봤어. 좀 이렇게 산뜻해 보이고 싶을 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면 약간 학생 느낌도 나고 그 대신 이제 위에를 좀 밝은 색상으로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줘봤어. 그래도 나는 옷을 입을 때는 한 가지는 포인트를 주는 게 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색감을 주면 약간 투머치일 수 있지만 상의를 이렇게 좀 밝은 톤으로 포인트를 주면 나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해서 스웨터로 약간 포인트를 줘봤는데 벗으면 이것 또한 나쁘지 않죠. 색감으로 딱 포인트를 주는 거지. 겨울 스웨터로 약간 산뜻해 보일 수 있는 룩으로 나는 선택을 해봤어. 이거는 약간 누굴 만나고 싶냐면 20대 애들 만나고 싶어. 후배 만나러 갈 때 약간 이렇게 좀 산뜻해 보이는 룩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근데 약간 20대를 만나야 되니까 금요일 나쁘지 않지. 금요일 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룩으로 만나는 것도 좀 산뜻할 것 같아서 후배님들 연락 주세요. 저의 금요일 룩이었습니다. 안녕. 나의 네 번째 룩인가? 다섯 번째 룩. 사실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사실 가죽 바지는 하나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 바지가 신기한 거는 이런 데는 약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제 그 하이웨스트처럼 약간 위까지 올라오는 바지거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잡아주고 근데 또 이 밑에는 약간 루즈 원피스로 살짝 떨어지면서 아래는 조금 이렇게 좀 모아주는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바지에는 사실 뭐 운동화 신어도 되는데 난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 힐을 신으려고 해. 그리고 약간 힐도 약간 좀 이렇게 독특한 약간 굽이 좀 특이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약간 나는 운동화보다는 약간의 굽이 있는 좀 힐을 선호한다 이런 바지를 입었을 때.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좀 캐주얼하게 좀 느끼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로 이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캐주얼하게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가방을 이렇게 옆으로 매는 것보다는 약간 크로스로 매서 약간 이걸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모자에다가 크로스백 딱 매주고 안에는 그냥 정말 심플하게 티셔츠 그냥 반팔 티셔츠 하나 딱 입어주고 하지만 이제 가죽 바지에다가 힐을 매치해 주는 거지.
많이 꾸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꾸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나를. 그래서 좀 나름 꾸몄으니까 누구 만나러 와야 되니? 언니 그 대표님 만나셔서 선물 받으셨어요? 대표님은 아직 주지 않으셨어. 홍민기. 홍민기 갈 때 룩으로 정할까? 내 생일 선물로 받으러 가는 룩. 약간 이렇게 격식도 약간 있으면서 약간 캐주얼하면서 홍민기를 만나러 가는 룩입니다. 홍민기는 일을 하니까 그래. 됐다. 수요일. 자, 다음 주 수요일 홍민기 만나러 가는 룩입니다. 홍민기 기다려. 이번엔 좀 섹시하게 준비해봤어요. 이건 약간 나시긴 한데 좀 약간 타이트한 원피스야. 몸에 완전 쫙 달라붙는. 하지만 이게 약간 좀 힘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몸에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 옷으로 살짝 이걸 중화시켜주는 거지. 너무 섹시한 이런 타이트한 원피스를 그냥 이 박시한 자켓으로 살짝 중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굽이 없는 그냥 이런 신발로 포인트를 주면 약간 좀 귀여우면서도 약간 그런 거를 약간 섹시한 거를 좀 이렇게 중화시켜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낮은 굽으로 한번 포인트를 줘봤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번 믹스앤매치를 해봤어. 이거는 100% 난 정했어. 이거는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이거는 내 남자친구에게 오늘 섹시한 면을 보여주고 싶어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거는 불토를 보내야지 남친과는. 자, 토요일 룩으로 정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스타벅스. 자, 일요일 마지막 날이지. 커피를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할게. 자, 스타미들 마지막 룩이야. 마지막 룩인 만큼 좀 여성적으로 좀 입어봤어. 하지만 완전 여성적이진 않아. 약간 치마가 약간 여성적이긴 하거든. 플로어 패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성적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약간 신발로 약간 그 여성적인 거를 약간 중화시킬 수 있다. 약간 보이시하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건 여성적인 게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이 자켓이 워낙 박시하고 약간 중성적인 느낌을 많이 내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벗으면 진짜 여성적이지. 약간 자기의 초이스. 싫으면 그러니까 입어도 되고 아니면 여성적인 게 좋아 그럼 이렇게 벗어서. 그거는 우리 쓰다미들의 선택. 그래서 약간 나는 그 두 가지를 한번 다 같이 믹스앤매치를 해보았다. 나쁘지 않지 않나요? 한번 이거를 지금 일요일 하루 남았으니까 저는 이거를 일요일 룩으로 선택했습니다. 일요일 날. 자, 어디를 가야 되나 이렇게 입고. 어디 야외 이런 데. 자연 이런 데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자연과 함께 산책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주말을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오늘 7가지 룩을 다 선보인 것 같은데 7가지 룩이 사실 뭐 여성적인 것도 있고 약간 뭐 캐주얼도 있고 보이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보여주려고 좀 믹스매치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자켓을 이렇게 활용하면 뭐 이렇게도 입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쓰다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어땠어요 쓰다미분들? 괜찮았나요? 쓰다미분들도 패셔니스타 되세요. 괜찮아. 고마워.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뭐라고 나 혼자. 우리 니네들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지? 이거 왔다 갔다 해주는 거?